오시나요? 네. 자주 오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맛있으니까 오죠. 몇 가지 생선 구우시는 거예요? 생선이 6가지요. 뭐예요? 고등어, 삼치, 물미, 꽁치, 갈치, 잉여치. 선생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10년. 여기 생선 구이 골목은 얼마나 돼요? 처음 생선 구이 한 게 지금 50년 됐고요. 그리고 이제 몇 번 주인이 바뀌었지만 생선 구이 시작했어요. 왜? 뭐 주시고? 이게 2년수. 몇 시간 동안 영업하시는 거예요? 새벽 5시부터 9시까지. 지금은 없어. 그냥 빽빽 많이 안 되고 잠깐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올 수 없어 이렇게. 전에 이거 바이러스 하기 전에는 보통 6시 다 와요. 아침 식사로? 네. 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접시를 이렇게 데우는 이유가 접시 뜨거우면 생선이 오전도 식지 않고 물이 안 익어서 맛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데우는 거예요. 네. 어서오세요. 그래가지고? 아니,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드세요. 네. 먹어도 돼요? 네. 더 좋죠. 자주 오시나요? 네. 네. 맛있으니까 오죠. 이거 닦는 것도 찍어요. 이거 왜 찍어요? 아, 찍어 그냥. 이거 여기서 기름 떨어져서 닦는 거라고. 아, 왜 찍고 있어요? 아, 기름 떨어져서 손으로 닦아요? 와사비 찍어가지고.